자, 6과 When the going gets tough. 본문 첫 번째, the hardest decision. 1985년에 자, 25살인 조 심슨은 그리고 21살이었던 사이먼 예츠는 hereabout 하면 막 뭐뭐 하려고 be the first people, 최초의 사람들이 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 두 부정사가 되겠는 거죠. Get to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고 어디에 도달합니까? Get to top of the impressive west face of Sierra Grande in the Peruvian Andes. 자,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시울라 그란데의 인상 깊은 자, west face니까 서쪽 얼굴 즉 서면이 되는 거죠. North face는 북면, 북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west face에 막 도착하는 최초의 사람이 막 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자,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to a lot longer than they expected due to 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의미죠. Because of, 뭐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날씨와 rough ice cliff니까 뭐죠? 험한 어떤 빙벽, 얼음으로 된 절벽, 빙벽 때문에 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자, a lot이 우리 비교급 longer를 꾸며주고 있죠. 훨씬 더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자, is 우리 비인칭 주어로 쓰인 거고, 자, take라는 동사가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이 듭니다. 뭐 하는데? to 부정사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제 take가 이제 여기 시간이 걸리다니까 여기서도 시간이 더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된 뭐보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 때문에? 자,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거친 빙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made it, 성공했다라는 거죠. 자, make it은 해내다, 도달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도달하다의 의미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디에 도달했습니다? 자, 꼭대기에 도달했죠. Fourth day, 언제? 네 번째 날. 그들의 여정의 fourth, 네 번째 날에 자, 정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비교급 강조하는 거 우리 여기 보면 있죠? 어디 있습니까? A lot, even, much, far, still. 자, 이런 것들이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있습니다. 훨씬. 그러나, however, 그러나,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 하자마자, 조와 심슨이 had reached the summit. summit 하면 정상이니까. 정상에 오르자마자 자 사이먼은 또 다른 눈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쪽에서 자 소우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입니다. 또 다른 눈 폭풍이 커밍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컴도 되고 커밍도 되죠. 지각 동사 AB 구조입니다. 동쪽으로부터 또 다른 폭풍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nother 다음에는 항상 뭐죠? 단수 명사가 옵니다. Another storm, 또 다른 storm이 온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현재 분사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거 완료를 써준 이유는 뭐죠? 도착한 게 먼저다라는 거죠. 본 거보다 도착한 게 먼저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s soon as 우리 뭐뭐 하자마자 전치사 on 또는 upon ing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또 다른 눈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storm cloud, 게다가 자, 폭풍 구름이 빠르게 approaching, 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The north ridge니까 ridge는 뭐죠? 능선이라고 할까요? 능선으로 북쪽의 능선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s는 뭐로 쓰였죠? as 뭐뭐 할 때, 자, when의 의미로 쓰였다. 언제 두 사람이 자 start 뭐 하도록 산을 내려가려고 하고 있던 때, 폭풍 구름이 빠른 속도로 북쪽 능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start는 heading도 되고 to head도 되겠습니다. 두 부정사와 동명사 같이 쓸수 있죠. 오케이. 자, the climbers. 그 조와 사이먼 즉두 등반가인데,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 썼네. 그리고 그두 사람은 not used to. 자, 뭐뭐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be used to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t이니까 익숙하지 않았죠. dealing with 대처하는데, 눈폭풍에 대처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이두 등반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decided to descend in zero visibility. 자, 뭐죠? 0의 시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descend,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ecide는 to 하고 와야 되고, 자, who는 뭐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죠? end day 뭐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있지 싶은데. 오케이. 자,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be used to 다음에 동사 나오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자, be used to 다음에, 자, 요거는 뭐다? 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자, 비교로 요거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자,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요세 가지를 또 구분합시다.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언제나 뭐뭐 할 때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직면하죠. 자, 생명을 위협하는, 즉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등반 과정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조와 사이먼은 were able to 뭐할수 있었다? save 할수 있었다.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each other 서로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뭐로부터? From deadly accident, 치명적인 사고에도 서로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자,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despite나 in spite of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bad weather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자, 요거는 뭐죠? life threatening 한 뭐죠? 자, 생명을 위협하는. 자, 이렇게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자, 요 ing 구조 단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whenever은 뭐죠? 뭐뭐 할 때마다 언제나 같은 말. each time. 뭐 every time. each 또는 every time. 이렇게 바꿔 줄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뭐 할 때마다 언제나. 자, 요거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하죠. 이렇게 하고, 얘도 despite 같은 말, in spite of. 도우나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자, despite나 in spite of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여기도 있네요. 저 같은 말또 이것도 있네. At any time, when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Every time, each time, that. 아, 이거 빠졌구나. At least, 최소한, until 언제까지, the next day, 그 다음 날까지는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었다. 다음엔 어땠는가? 시올라 그란데는 mountain in the Wayward. Wayward 산맥에 있는 산입니다. Wayward Mountain Range. Mountain Range가 산맥이니까, 그죠? 어디에 있는? 페루 안데스에 있는. 자, 그것은 6,344m의 높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높이 나타낼 때 단위, high.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 자, 6,344m 높이입니다. 자, 그리고, among, 어디 사이에 속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10대 산들 가운데 하나다. 자, 이거 is 1번, 여기 is는 2번, 이렇게 병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What makes Joe and Simon journey remarkable? 자, make AB 구조가 일단 보입니다. 자, A를 B하게 만들다 할때이 형용사가 왔네. 자, 그래서 조와 사이먼의 자, 여정을 놀랍게 remarkable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돼서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는 거죠. 자, 3단 처리했고 단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what부터 remarkable까지 동사는 is. 자, that은 접속사로 쓰였네요. 그러면 조와 사이먼의 여정을 놀랍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that 이하인데 그들이 최초였다라는 거죠. 자,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네. 정상에 도달한 최초였다라는 거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by ing, 우리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그들의 루트를, 자, 루트를 뭐, 갔다. 어떤 루트입니까? Across the west face of the mountain이니까, 산의 west face, 서면을 across, 가로지르는 그러한 루트를 밟음으로써 정상에 도달한 최초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제 조와 사이먼은 서면을 향해서 나갔다. What은 What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자, 그래서 is하고 같이 쌍으로 같이 볼게요. 자, that은 접속사의 that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물론 이제 what을 다르게 쓰면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